나 어때요? CF 촬영할 건데 징그럽지 않아요? 귀엽고 예쁘네요, 이사님. 서영이, 우리뿐일 땐 이사 소리 안 할 순 없어. 허물없는 대학 동기로 지내자고 몇 번 말해야 알아들어. 말씀은 고맙지만 이사님, 저는 스위치가 아니라서요. 필요에 따라 친구로, 말단 부하 직원으로 껐다 켰다 못해요. 좋아. 그건 그렇고, 이번 작품 말이야. 다시 설치해야겠는데 어떡하지? 표현이 너무 구태여나다는 지적이야. 그래도 허락했잖아. 괜찮다고 오케이 해놓고선 이제 와서? 한미전 씨가 디자인한 거야. 이걸로 결정 놨으니까 저거 철로해. 기회는 또 있어. 너무 실망하지 말고. 자, 그럼 수고해. 꼭 유학을 갔다 와야 하는 거니? 너나 한미전 씨처럼 외국물 먹어야 하냐고. 그렇게밖에 못 받아들이겠어? 번번이잖아. 내가 디자인한 거 번번이 물먹였잖아. 널 채용한 건 나야. 간판 가지고 따졌다면은 우리 백화점에 취직시키지도 않았어. 정말 가야겠어요.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거라 쉽게 포기도 안 되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연장이 아니라 조형미술인 내 전공을 살려서 미래의 주거생활 공간을 보다 편리하고 기능적이고 그리고 예술적으로 설계하는 디자이너가 될래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나야 당신이 늘 기특하지. 샘솟듯 하는 정력이 아름다워 죽겠어. 농담만 말고요. 진짜예요. 저 정말 유학 갈 거라고요. 가요. 가라니까. 아버님, 어머님 허락하실까요? 또 애들이요. 중요한 건 당신 자신이야. 자신이 옳다면 자풀이 무성해도 꽃을 심어봐. 행동으로 옮겨보란 말이야. 유학이요? 엄마가 유학 간다고요? 아직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 몇 번 말해야 알아들어. 정말 가기로 결정했어. 아빠도 허락하셨고. 수석 준비 때문에 엄만 많이 바쁘실 게다. 그러니 연습 삼아 너희들 일은 스스로 챙겨서 하도록 해. 하지만 뭐? 우리야 그럭저럭 산다지만 효준이는요. 효준이는 아직 어리잖아요. 효준이 어리니? 내가요? 천만에요. 국민학교 4학년인걸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나보러 어리대. 엄마, 너무 욕심 부리시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 아니냐고요. 엄마가 오래전부터 고민해왔었다는 거 너희들 몰랐었니? 너 별난 거 알았지만 정도가 좀 심하구나. 아무리 공부가 좋기로 써니 자식들 서이나 팽개치고 간단 말이야? 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아이고, 듣기 싫다. 시집 와서 아들 딸 낳고 자자하는데 공부가 무슨 소용 있어? 더구나 생판 모르는 고쟁이 나라에 여자 혼자 간단 말이야? 이태리로 갈 거예요. 처남이 거기 살거든요. 이딴 팔불출이 같은 놈. 암만 마누라가 이뻐도 밖으로까지 내돌리는 건 아니야. 한마디로 딱 잘라 말을 해요. 유학인지 뭔지 하여튼 안 된다고. 어머님. 간지럽게 부를 것도 없다. 네가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보는 게요. 아, 그러니까 시부모 어려운 줄 모르고 그런 소리가 입 밖에 나오는 거 아닌가벼? 어머니. 애비야.
나 좀 보자. 따라와. 아, 어딜 가요? 딱 거절 않고. 어디 따라오자. 그 뭐해? 예, 아버님. 아, 빨리 안 끼어, 얼른. 아버지, 왜 그러세요? 1라운드 KO로 이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MUI고 뭐고 다 없던 일로 하자. 아유, 아버지, 이건 이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 얼른 끼어. 그럼 기관할 테야? 아유, 아버지. 몸도 근질근질하던 참에. 자, 어서. 자, 들어와. 들어와서 치라니까. 어떻게 참 아버지도. 어, 못 치냐? 그래, 못 치겠지. 아, 서영이, 나 좀 봐. 이러지 마라. 이런다고 해결되지 않아. 죄송합니다, 이사님. 아니, 외국 갔다 왔다고 다 인정받는 줄 알아? 인정받으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전에부터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어요. 다만 용기가 없어 실천을 못했을 뿐이죠. 그러면 지금은 용기가 충천하시다? 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게 용기를 주신 분이 바로 이사님이시거든요. 떠나기 전에 차 한번 하시죠. 네, 여보세요? 아니, 저기, 저 국민학생 하나 다쳐서 왔죠? 스케이트 타다가. 엄마! 효준아! 효준아! 많이 아파? 다른 데 다친 데 없고? 아, 어쩌다가 이랬니? 장난치다가 빙판에서 미끄러졌대요. 일곱 반을 꿰맸는데 뺀 이상 없댔어요. 아니, 너는 도대체 동생도 안 보고 뭐 했어? 입원 치료 안 해도 되겠어?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통원 치료하라고 했거든요. 드세요. 동서도 들고. 아, 네. 그렇게. 네, 형님. 돌리는 소문으론 아버지 몰래 유학 수속 중이라며? 애도 다치고 더구나 어른 속이면서 이태리에 꼭 가야겠어? 그러세요, 형님. 저 가시더라도 허락이나 받고 가세요. 저 효준이 크면 말이에요. 아유, 효준이 안 됐다고 어머님, 아버님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몰라요. 아유, 솔직히 말해서 형님 가시고 나면은 애들이 고생이잖아요. 아유, 엄마 없이 지난다는 게 그게 좀 어려운 일이에요. 동서,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 말고 어머님, 아버님께 잘 좀 말씀드려줘. 애들 어리지 않다고 염려 마시라고. 쓸데없는 게 아니지. 엄마가 있어줘야 애들이 기 안 죽고 성적 안 떨어지고 빗나가질 않지. 그럼 지켜보세요. 지뢰 상상 말고 1년만 지켜보시면 되잖아요. 엄마 없는 아이들 모두 문제아가 되는지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아이, 꼭 문제아가 된다는 게 아니고요. 저, 그럼 하나씩 맡아서 돌봐주세요. 그게 힘들면 나 없을 때 한 번이라도 들여다봐 주시던지요. 올 기회를 왜 우리가 떠맡아? 그리고 어머니 편찮으신 거 맏며느리라서 책임 안 느껴? 모시진 못할 망정 할 돈은 해야 할 거 아니야. 그것마저도 못하겠으면 걱정거리나 안기지 말지. 재산 없으면 말도 안 해. 그 치닥거리 누구 보고 하라는 거야? 아이, 형님 왜 그랬어요? 그까짓 거 제가 다 하면 되죠? 그 말 사실이야? 병수 때문에 간다는 게. 설마 병수 때문에 가겠니? 너희들은 몰라. 아무튼 갈 거야. 가서 제대로 공부할 거야. 그래서 내 사무실 낼 거야. 그렇게 깔거든?
그 정도로 심해? 아이고, 아니야. 걔 잘못 없어. 사회 분위기가 그래. 달랑 미대 졸업장 하나 가지고 나이 든 여자가 버티기엔 역부족이야. 그런 소리 마. 교내 미대는 네가 다 쓸다시피 했었잖아. 아무튼 니들만한 파출부나 하나 구해줘. 그나저나 언제 떠나니? 유학비자 나오면 바로 떠날 작정이야. 아무튼 넌 알아줘야 되겠다. 우린 생전 꿈도 못 꿔볼 일을 서슴없이 한단 말이야. 정말 애들 걱정 안 돼? 효석이 고2 되잖니. 요즘에는 고3보다 고2가 더 어렵대잖니. 좋은 대학 가고 못 가고는 고2 때 결판난데. 예, 대학 보내놓고 가지 그래. 아, 쟤네 집 애들은 공부 잘하잖아. 훈련이 잘 돼서 엄마 없이도 잘할 거야. 아, 쟤가 누구니? 걱정은 너나 우리 집 애들이다. 비꼬는 거니 칭찬하는 거니? 어머, 훈련이 잘 됐다니. 세포트라도 된단 말이야? 솔직히 질투 나서 그런다, 이해. 또 부럽기도 하고. 어, 그럼 너희들도 이제부터라도 하고 싶은 일 해. 집에만 틀어박혀 살 빼러 다니는 거 지겹지도 않니? 아, 우리가 너하고 같으니? 말마, 우리 신랑한테 네 얘기를 했더니 너 보면서 엉뚱한 생각 말라더라. 만나지 말랐다며? 얘는 할 말이고 못할 말 있지.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오염덩어리인지 몰랐어. 나 갈게. 아이, 저, 화났니? 잘났어, 정말. 아우, 미자야, 듣겠어. 살 빼러 다니는 거 지겹지도 않니? 아이고, 아, 저더러 살 빼는 거 보태달랬나? 아이고, 됐어. 그만해. 여기 요쪽 예. 다용도실 옮겨주시면.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조심하세요. 세탁기 바꾸시게요? 어, 그래. 아직 새거잖아. 아유, 새건 아니지. 벌써 10년도 더 된 건데. 나 떠나고 없는 동안 행여 고장이라도 나면 어떡하니? 아니, 근데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형부가 전화했더라 뭐. 효준이 아프다고. 이모가 통닭 싸줬어요. 어, 약은 먹었어? 응, 그것도 이모가 챙겨줬고. 좀 어때? 괜찮아? 안 아파요. 벌써 다 나은 것 같아요. 아이고, 효자 두셨어. 언니 걱정할까 봐 상체에 피고름 뚝뚝 묻어나와도 다 나았대. 피고름? 어디? 어디 좀 봐. 괜찮은데? 괜찮지? 네, 엄마. 맛있게 먹어. 엄마 옷 갈아입고 올게. 갔다 와. 내가 봐줄게. 뭐 김치랑 반찬 좀 해다 주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 와서 빨래랑 집안일 좀 해주면 되잖아. 그러다 네 신랑 외박하면 며칠씩 건너뛰고. 건너뛰면 어때? 내 자식도 아닌데. 아이고, 그러니까 간다. 너한테 맡겼다간 그 종잡을 수 없는 기분 때문에 우리 애들 굶게할 순 없어. 아유, 곧 죽어도 아쉬운 소리 나네. 아무튼 그러면서 또 시켜 먹을 건 다 시켜 먹어요. 내가 시켰어? 아, 형부가 시켰지. 하지만 그게 그거 아니야? 다 뻔한 걸 가지고 숨기기는. 좋아, 솔직히 말할게. 우리 애들 좀 봐줬으면 좋겠어. 애들도 나이상으로 너 좋아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가 아니고 진지하게 도와줄 수 있니? 사정하는 거지, 지금 나한테? 그래, 사정하는 거야. 그럼 무릎 꿇고 빌어봐.
됐니? 언니, 언니 늘려먹으니까 되게 재밌다. 뭐야? 아유, 저걸 그냥 이거, 아유. 아, 정말 갈 싫어나 봐. 아빠가 그렇게 미는데 못 갈 것도 없지. 오빠는 걱정도 안 돼? 꼭 난 얘기하듯 하더라. 님의 뜻이 가시겠다면 고이 보내드려야지. 가시는 걸음 걸음마다 꽃송이 지려밟고. 아니, 난 뭐 엄마 보내고 싶지 않아서 이러는 줄 알아? 엄마 가시고 나면 그 불편한 것도 생각해봤냐고. 우리가 운동화도 직접 빨아 신어야 되지, 양말. 그리고 매일 아침 도시락을 누가 싸고. 에휴. 아침마다 누가 깨워주겠어? 그래도 어떡하냐? 엄마가 그렇게 바라시는 건데. 그래, 오빠 새벽같이 나가서 오밤중에 들어온다 그거군. 하여튼 여자들 속이란. 여자 속? 그게 어때서? 생각하는 게 좁잖아. 엄마 없으면 집안일 조금이라도 더 하게 될까봐. 그래서 불만인 거 아니야 지금? 그래, 나 여자고 생각 좁아. 왜 그런 줄 알아? 여자니까 일찍 들어오고, 여자니까 밥하고 설거지하고, 여자니까 운동화 빼고 청소하는 것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속 넓은 남자들 탓이라고! 된장찌개에는 멸치가 필수예요. 호박 약간 하고 고추도 꼭 있어야 하는데 대신 맨 나중에 넣어야 향기가 좋아요. 이거 꼭 실수 받아야 돼? 처져 있잖아. 아유, 있어도요. 그나저나 효림인 어째서 안 나와보는 거야? 아유, 걔한텐 기대도 하지 마세요. 굶어 죽어도 손 하나 까딱 않겠대요. 뭐 엄마 가시고 나면 자기 혼자 집안일 떠맡게 될까 봐. 그래서 질이 앙탈이죠 뭐. 그래서 아, 인사가 평상시 작작 좀 부려먹어. 오죽했으면 그런 소리가 나오냐. 아이, 아빠. 공부하니? 네. 미안해. 저번엔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알잖아. 친척들이 한마디씩 하는 바람에. 알아요, 저도. 그때는 정말 너무나 화가 나서 펑펑 울고 싶더라. 울면 지는 거예요. 친척들이 뭐라던 상관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 상관 안 할게. 울지도 않을게. 하지만 엄마, 저희랑 편히 있으시면 안 돼요? 직장도 그만두시고요. 효림인 똑똑해서 엄마 마음 이해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니? 이해하면 뭐예요. 처음에 엄마가 직장 갖겠다고 했을 때도 난 싫었어요. 모두도 엄마 뒤에서 수군거리는 게 듣기 싫었다고요. 우린 아무렇지도 않은데 못된 엄마 잘못 만나서 고생한다고 동정받는 것도 지겨워요. 효림아. 이기적인 엄마래요. 우린 엄마한테 세뇌당했대요. 엄마. 엄마 미안해요. 도와주지 못해서. 괜찮아. 괜찮아. 정말 괜찮아. 엄마. 이 다음에 내가 커서 직장 다니다 유학하게 되면 그때 우리 애기 돌봐줄 거죠? 그럼 돌봐주고 말고 효림이 애기만 돌봐줄 거야. 그럼 다녀오세요. 제가 엄마 대신 잘할게요. 그래, 고맙다. 정말 고마워. 호박 살 때 미끈하게 쭉 빠진 걸로 사야 돼. 이렇게 울퉁불퉁한 건 시간 많으니까 사면은 안 되고. 그리고 또 오이도 저 뾰족뾰족 가시가 붙은 걸로 고르고. 그리고 콩나물도 키가 작고 뿌리가 있는 걸로 사. 알았지? 아저씨, 그거 얼마예요? 아, 이거 8,000원이에요. 아유, 뭐가 그렇게 비싸요? 아, 이거 8,000원이면 싼 거예요, 사모님? 예, 그냥 6,000원만 해요. 아, 이거 만 원씩 팔던 거라니까요, 아줌마. 예, 그러지 말고 그냥 6,000원에 줘요. 그 대수 그 7,000원 내시오. 아이고, 하여튼 아저씨도 참.
저요, 7,000원. 어머, 예, 예, 조금만. 저기, 아저씨, 우리 애들 잘 받으셨다가요. 생선 사러 오면 비싸게 팔지 말아요. 알았어다. 전화요금하고 보험료는 자동이체로 돌려놨어.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어참, 아파트 관리비도 자동이체다. 네, 전화요금,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그리고 너희들 도시락은 어쩔래? 도시락 전문점에다 부탁할까? 엄마. 우리가 싸가지고 갈게요. 정말이야? 각자 싸가지고 가면 돼요. 그렇지? 그럼, 각자 싸지. 각자 알아서 싸자고. 약속했다. 응? 네. 네. 여보, 효준이가 열이 많은데? 효준이가요? 일단 입원 시키세요. 무슨 일이에요? 상처에 균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먼저 열부터 내려야 하는데 이게 염증이 심해서 치료받으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내 탓이에요, 내 탓. 당신 탓이 어디 있어? 짓단에는 엄마 위안답시고 말도 안 한 거지. 잘못되면 어떡해요? 아무래도 다시 생각해야겠어요. 참, 사람 마음 약한. 그래가지고 어떻게 허벌판 객제 나가서 공부하겠어? 여보. 엄마가 옆에 붙어 있어도 이 모양인데. 형님, 아이들은 잠시 잠깐 한눈만 팔아도 저래요. 언제 태어난대? 몰라. 이상하게 열이 안 떨어져. 심란하겠다. 출국 앞두고. 고소하지? 아유, 너도 하여튼 그 자존심. 피곤하지도 않니? 남의 속까지 헤아리려면. 헤아리는 거 아니야. 보이는 거지. 어이구, 꼴 좀 봐라. 그런데 떠나면 오죽할까. 엄마의 나보다 더 많은 걱정을 하고 관심을 쏟고. 받는 입장에선 따뜻한 배려가 아니라 무지막지한 횡포인 거 아니? 그런 걸로 인해서 내 발목이 잡힌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 이 게임기 엄마가 사주신 거다. 야, 고맙습니다. 근데 엄마, 언제 가요? 언제 가냐고요? 너 다 낳은 다음에. 다 나왔잖아요. 내일 태어나는데 뭐. 사실은 어쩜 안 갈지도 몰라. 안 가면 어떡해요. 난 엄마 가라고 아픈 것도 참고 말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사가 더 못 가시겠다는 거야. 잘못했어요. 다신 거짓말 안 할게요. 가세요, 유학. 말만이라도 고맙다. 엄마, 올케 가요, 올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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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겠다. 아이고, 아이고, 나 아이고. 늦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편찮으세요, 어머니? 신경성 고혈압이시랜다. 손자, 손녀 걱정에 혈압이고 터질 지경이래요. 너희들 수석 준비 중이라면서. 아이고, 무섭다, 무서워. 아무리 네 인생 중학기로 가져갈 편이지. 애들만 불쌍했지, 애들만 불쌍해. 어? 아, 갑자기 왜 들어오셨어? 아이고. 아이, 얘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왜 또 옮겨? 아버님, 잠깐만. 나? 뭐 이해서 얘기하지 않고? 잠깐면 됩니다. 그래, 그럼 서재로 가자. 네. 결단코 마누라를 보내야 되겠다 이거지. 1라운드 KO 승이면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들 규칙 아니냐? 그럼 종 울리십시오 아버님.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님. 엄마, 효석이만 믿고 가는 거야. 동생들 잘 돌봐야 돼. 걱정 마세요, 엄마. 그래, 너만 믿는다. 오빠 말 잘 듣고 동생 잘 돌봐야 돼. 네, 걱정 마세요. 효린이 여자니까 엄마 대신 잘해줘야 돼. 부탁한다. 네, 엄마. 이제 나는 좀 풀려줘. 네. 갑시다. 먼저 씻을래? 아, 아빠 아직 5시인데요. 그래? 아, 그거밖에 안 됐어? 그럼 더 자야지. 내가 먼저 씻는다. 아빠, 6시인데 좀 더 자도 되겠는데요? 아니, 그럼 6시도 아니란 말이냐? 아, 저 7시 10분 전에만 일어나면 돼요. 아이고, 아이고 졸려. 아이고, 그럼 더 들어가서도 자. 아이고.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가? 아니, 사모님도 안 계시는데 아, 날밤샐 일이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 엄마 생각하는 게 고작. 부장님이 미스터 손 같은 줄 알아요? 얘들아, 얼른 일어나, 지각하겠다. 어? 아, 깜빡 죽었네. 아, 왜들 서 있어? 어서 일들 해요. 네, 반도전자입니다. 네. 네. 당신이에요? 아유, 자기 보고 싶어서 전화했지. 전화할 말도 있고. 나 방배동 언니 집에 있거든? 여기서 같이 저녁 먹자고요. 형분 일찍 온댔어요. 그리고 장기야, 이거 비밀인데 내가
당신 좋아하는 걸로만 잔뜩 사다가 반찬했다? 그러니까 퇴근하는 대로 곧장 이리로 와요. 응? 친구? 어떤 친구란 말이야? 무슨 친구를 그렇게 매일 만나? 몰라! 맘대로 해요! 이모! 왜? 이모 등 밀어주기로 했잖아요. 담이 밀어줄게. 이모 시간 없어. 벌써 가? 저녁 먹기로 가기로 했잖아. 브레치아 사러 가기로 했잖아요. 아, 네. 다음에 줄게. 됐어! 이모! 사랑하는 당신에게 그리운 당신에게 보고 싶은 당신에게 용감한 당신에게 아직 안 잤니? 엄마한테도 편지 쓰세요? 어떻게 알았어? 쪽집게구나. 척 보면 알죠. 제발 자원 좀 아끼세요. 더군다나 이건 수입품이라서 외화까지 낭비되는 거라고요. 잘 알아보시겠습니다, 공주님. 그나저나 어쩐 일로 야밤에 납시와 싸워요? 저 돈 좀 주세요. 용돈 줬잖니. 용돈 말고요. 그럼 뭐 무슨 일인데 돈이 필요해? 연애하니? 그럼 뭐야? 말해야 주지. 저 전화기에서 뺀 건데요. 아빠만 들어보시고 지우세요. 아이들 잘 있죠? 매일 밤 당신한테서 오는 획시는 정말 낭만적이에요. 조금 전에 효림이 획시를 받았는데 문제가 좀 심각하더군요. 브래지어 사이즈를 바꿔야 한대요. 게다가 아랫배가 나와서 거들을 입겠답니다. 가끔 대중목욕탕에 가서 등 좀 밀고 오도록 용돈을 두둑히 주세요. 나 떠난 뒤로 등을 못 밀어서 조만간 이가 발생할 것 같다나요? 아빠랑 같이 가서 고를까? 혼자 가서 살 수 있어? 그래, 알았다. 예쁜 걸로 사도록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아빠한테 직접 얘기해. 등 정도는 내가 밀어줘도 되는데. 아빠! 점심값 주세요. 나도 오늘 도시락 싸간 날인데. 아이고. 아 그럼 진작 말을 했어야지. 자, 예. 아무 택배도 없는데. 효림이. 효림아! 효림아! 누나는 저 갔을 거예요. 우리 안 깨고 혼자 간다고 그랬어요. 골탕 좀 먹어봐야 해.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효림아! 같이 가자. 경진이구나? 예. 우리 엄마 유학 보낼 방법 없을까? 갑자기 왜? 매일 아침 잔소리가 늘어져. 이러다가 나 미쳐버릴 거야. 아무리 그래도 막상 안 계시면 그 소리가 눈물 나도 그리워. 그러니?
아 참, 저 아빠. 왜? 담임 선생님 뵙재요. 무슨 일로? 아 예, 저 진로 때문에요. 이과인지 문과인지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담이 요번 주까지니까 오늘이든 내일이든 꼭 오세요. 큰일 났네. 요번 주는 좀 바쁜데. 아, 어, 아빠 여기 내려줘야죠. 아이고 내 정신 좀. 아무튼 요즘 매일 지각이시야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미스터 손께서는요? 좋은 아침. 저 부장님. 전무님께서 자꾸 난리 났었습니다. 난? 왜? 수원 반도체 공장에 같이 가시기로 했다고. 아이고 이러야. 아니 여기 모시고 시작하기로 했었는데 이걸. 너무 신경 마세요 부장님. 제가요? 부장님 큰아드님이 급성 맹장으로 입원했다고 둘러댔거든요. 급성 맹장? 외주라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쵸 부장님? 미수야. 여보세요. 부장님이요. 잠깐만요. 저 부장님. 전무님이셔? 아니요. 저 차세시라는데요. 어떡해요 형부. 살림이라도 차렸으면 어떡하죠? 설마 그럴 리가. 아니에요. 틀림없어요. 딴 여자랑 살림 차린 게 분명하다고요. 그렇지 않고 주방으로 발령남에 하면서 저더러 서울에 쓰라는 게 맞나대요. 곧 서울 올 모양이지 뭐. 아무튼요 형부 하줄 말아보세요. 저 개인 사정 때문에 더 이상 못 도와드리겠어요. 죄송해요. 괜찮아 괜찮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누가 빨아줄 줄 알고? 뭐하냐? 응? 아휴, 저 집안 알아서도 있겠는데. 그러게, 놀지만 말고 빨아 있지. 응? 공방이도 바빠 죽겠는데 빨래할 시간이 어딨어요. 깨끗이 놀리셔. 에이 참, 이거야 원. 저, 왜요? 빨래하시게요? 바빠 죽겠는데 빨래는 무슨. 여기 저 와이셔츠 좀 뒤져봐. 입을 만한 거 있나? 누나하고 형은 뭐하고 네가 싸? 지각한다고 자기네들 것만 싸가지고 학교 갔어요. 저리 비켜. 아빠가 싸줘. 아, 용단에 큰게 붙었네. 네?
그럼 대회에서 봅세. 바쁘래요, 부장님. 사이즈가 X라진데요, 바쁠 때기가. 그래? 다행이군. 난 또 큰 거라고 해서. 아, 저 부장님. 아까 부친 되신 분께서 전화 왔었습니다. 안부 전화 좀 하라고 그러시더군요. 네, 알았어. 그건 그렇고 나 회의 끝나고 바로 나갈 거야. 큰애 진학 상담이 있거든. 알겠습니다. 결제 서류. 아, 예. 야, 나 같으면 마누라 유학 안 보낸다. 뭐야, 밥풀 붙여 다니고 툭하면 지각에다가 아예 학교까지 쫓아 다니고. 남자가 할 짓이 아니잖아. 아니,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미스양, 그렇지? 전혀 아닌데. 요, 결혼은 서로 돕는 거잖아. 요, 내 말 틀려? 요. 좀 끓여주면 안 돼? 오빠 손 없어, 발 없어? 뭐야? 직접 해먹어. 약속했잖아. 각자 알아서 해먹기로. 야, 남매 좋다는 게 뭐냐? 난 오빠하고 남매라는 게 지겨워. 아이고, 밥 해달라 그랬으면 잡아먹겠다. 아, 효준아, 빵 좀 사와. 아까 과자 사다 줬잖아. 에이, 배고파서 그래. 빵 좀 사와. 싫어. 한창 재밌는데 싫단 말이야. 갔다 와서 해도 되잖아. 정말 왜 그래. 어서. 야, 왜 울어? 야, 우리가 오빠 하인이야? 왜 시켜 먹어? 왜 번번이 우리 부려먹냐고. 우리가 너한테 빚진 거 있어? 맨날 받아먹으러 원하게? 너? 너라 그랬어, 지금? 아니, 이게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려? 여보세요? 엄마, 엄마 보고 싶어요. 효석이 그냥 놔두지 말고 혼 좀 내세요. 말로 말고요. 매를 드시라고요. 손찌검 하는 거 버릇되면 큰일 난다고요. 효준이랑 효림은 방에 들어가서 반성문 쓰고 효석이 아빠 따라와. 한 점 의심 없이 잘못했지? 네. 그럼 받아. 종이 울리면 3분 동안 사정없이 두들겨줄 테니까 요령껏 피해. 병원에 실려가지 말고. 안경 벗어. 준비. 땡! 들어와. 하지만 약국 가서 파스타 좀 사다 줄래? 미안하긴 금방 사올게. 이거 주세요, 아줌마. 아유, 안 돼, 아빠. 눈은 바람이 들었는지 잘라봐야 한다. 아줌마, 이제 잘라보세요. 어린 청각에 별걸 다 하네. 이 정도만 됐지? 예, 그거 담아주세요. 어서 오세요. 해물탕 할 건데 10,000원어치만 주세요. 아빠도 차요? 아저씨 해물가래 키로 얼마예요? 어, 그 대구까지 껴서
5,000원이야. 그럼 그거 반만 주세요. 반은 못 팔지. 아, 해물금이 얼마나 비싼데. 그냥 사자 이거. 어? 아니, 못 파는 게 어딨어요. 달라면 주는 거지. 아하, 그 학생 참 너무하네. 물을 납작하게 썰은 후 아, 물 끓인다. 그리고 물가 끓으면 그 끓은 물을 건져내고 준비한 해물을 넣는다. 아까운 물을 왜 건져? 그래야 맛있다는데요? 오빠 몇 번 하실래요? 응. 겉 죽어도 1번이다. 오빠? 4번. 그러면 누나가 3번, 내가 2번. 1번 설거지. 아이고. 3번 당기에. 야호! 4번 청소. 또 청소야? 아이고, 녀석. 아니.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웬 주방장이야? 아주버님, 아침 아이디 내세요. 제가 저녁 할게요. 아닙니다, 재수 씨. 제가 합니다. 아유, 그냥 애꿀을 망쳐놔서 유분수지. 대체 저게 무슨 앞치마란 말이야. 엄마가 보기 싫다시지 않아, 벗어. 그렇게 꼭 홍자가 티를 내야 하니? 티 좀 내면 어때요? 아, 매형이 부엌에 들어가면 뭐 그렇게 화만 내실 거예요? 난 애초에 들여보내질 않아. 내가 네 마누라 같은 줄 아니? 아이고, 신랑이 할 거 없어. 얼른 벗어놔. 니 이미 자른 꼴 딱 질색이야. 아이고, 아버지 참. 들어가 한번 붙어볼게요. 아유, 아닙니다 아버님. 식사하시고 가세요. 마침 아빠가 해물재탕 끓이셨거든요. 뭐요? 네가 해물재탕을? 아이고, 라면도 못 끓이던 네가 웬일이야? 아이고. 어쩝니까? 자식들하고 먹고 살아야죠. 어머니,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그래요, 걱정 말아야겠다. 저렇게 연극을 잘하는데. 걱정 안 될 나만 우습지. 연극이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들 잘하고 있습니다. 듣기 싫어. 그냥 예쁜 내 감싸들려고만 하고. 예, 그 싸가지고 온 반찬이랑 김치 풀어놓고 일어나자. 어, 누구 마음대로 간다는 게요? 그래요, 할머니. 놀다 가세요. 아이고.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이게 사람이 그리운 겨. 밥 잘 먹고 잘 놀지? 공부는 어때요? 효석이 넌? 아, 예, 저요? 그럭저럭이요. 그럭저럭이든 저럭저럭이든 너 대학 못 가면 네 이미 쫓겨날 테니까 명심하고 공부해. 도장 없음. 사인 받을 일 있으면 아빠한테 직접 문의 바람. 이유가 뭐야? 요것밖에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저희가 열심히 안 해서요. 놀기만 해서요. 효림인, 이유 없어? 이모 가신 대로 집안일이 너무 많아요. 밭을 보잖아. 소용없어요. 걸핏하면 사람이 바뀌고 빠지고. 기껏해야 청소, 빨래, 요리인데 그 밖에 자질구레한 집안일이 좀 많아야죠. 청소도 그때뿐이에요. 효준이가 친구들에 가서 반 시간만 놀면. 내 핑계 대지 마. 요새 친구들 안 데려온단 말이야. 그리고 걔네들이 가고 난 다음에 청소하기 귀찮아서 밖에서만 노는데. 문제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이에요. 밥하면 청소하거지 다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부 시간에 간식 갖다 준 사람도 없어요.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기사 왔습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그랬지. 우윤 살 안 찌니까 먹고 해. 아빠. 왜? 안 풀리는 거 있어? 이래봬도 아빠는 옛날에 날리던 가정교사 했어. 그게 아니고요. 듣던 거보다 아빠가 많이 달라서요. 누구한테 뭘 들었는데 달라? 엄마가 가끔씩 아빠 늦게 들어오시고 그러면 흉보고 그러셨거든요. 뭐야? 아빠는 늘 마음뿐이고 말뿐이랬어요. 행동은 늘 따로 노는 따로 호흡밥이라 그랬는데. 저희한테 하시는 거 보면 전혀 아닌데요? 참 사람. 애 데리고 별소리를 다 하네. 따로 국밥이라니. 그러는 자기는 흉 없을까 봐. 자,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뭔데요? 네 엄마는 있잖아. 내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은 잠버릇이 심했어요. 그냥 코를 골면서 2단 옆차기, 엎어치기, 돌려차기 등. 아무튼 아침에 콩나물국도 안 끓여주면서 밤새도록 사람 죽인다. 죽여. 정말 새로운 사실이네요. 아빠는 엄마에게 키스를 해드리죠. 그건 아마도 엄마의 빈자리가 우리보다 아빠가 더 크다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엄마가 없는 빈 공간을 꽉 채우기에는 턱없이 힘들고 모자랐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도우며 최선을 다했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라지는 게 삶이더군요.